오늘 한겨레 이재성 논설위원 칼럼이 주목됩니다. 검찰의 무분별한 기소, 아울러 법원의 부당한 판결까지 이재명 죽이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으로 용기 있는 칼럼입니다. 모두가 사법부 존중하라. 야당 뭘 잘했다고 하느냐. 400억 넘는 선거 보전금 토해낼 준비하라. 이런 소리 떠들 때 유일하게 기소부터 판결까지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언론인이 한국 사회에 생존하고 있다는 것 참으로 다행스럽게 여겨집니다. 이재성 논설위원 언론인의 기백이 느껴집니다. 자, 한자도 빼놓을 수가 없어서 제가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칼럼 못 읽어보신 분들 제가 천천히 또박또박 읽을 테니까 한번 들으시고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은 윤석열 정부의 정적을 사법적으로 제거하려는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를 무책임하게 추인한 자판기 재판이자 정치 재판으로 역사에 귀디 남을 것이다. 판결문을 과도한 유추와 짜깁기, 편파적 법리 해석으로 점철되어 있다. 판결문이 논란의 핵심이었던 이른바 김문기 몰랐다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하면서도 해외 출장 중에 찍은 사진에 관한 발언을 행위에 관한 발언으로 치환시켜서 공소장을 변경한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선거법은 모른다라는 인식을 처벌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었더군요. 조작한 거지요 라는 발언을 재판부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발언으로 해석했다. 10명 있는 사진을 4명으로 축소시켜가지고 서로 모르는 사이일 수가 없다라고 조작한 것을 두고 지적했는데 재판부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해석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공개한 사진이 골프를 친 날 찍은 게 아니고 10명이 단체로 찍은 사진 가운데 고 김문기 씨가 포함된 4명만 나오게 잘라서 공개한 것이어서 조작이라고 비판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 골프를 치지 않았다를 허위사실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도 않은 말을 허위사실로 판단한 것이다. 이는 사후적 추론에 따라 발언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법원 판례에 위배된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의 경우도 검찰은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의 의무 조항 때문에 용도 변경해줬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기소했고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당시 국정감사 발언을 자세히 보면 문제의 의무 조항에 대한 언급은 식품연구원이 아니라 도로공사와 토지주택공사 등 5개 공공기관에 관한 발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국토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버텨서 몇 년 동안 매각이 불발됐다는 내용이다. 이어서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문을 언급하면서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용도 변경을 해줬다고 말했다. 의무 조항에 관한 발언은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았다는 말을 하면서 나온 것이고 식품연구원 용도 변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검찰과 재판부는 중간을 생략하고 앞뒤를 이어붙여 의무 조항 때문에 용도 변경해줬다고 짜깁기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법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었고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공공기관 기존 부지를 매각하려고 했는데 자연 녹지 등으로 용도가 묶여 있어서 성남시의 협조가 필요했다. 아파트 등으로 난개발될 것을 우려한 성남시가 공공기관 5곳의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고 몇 년 동안 버틴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백현동의 경우 R&D 부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준 주거지역으로 절충했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다. 실제로 도로공사 부지에는 성남판교 제2테크노밸리가 들어섰고 토지주택공사 부지에는 서울대 의생명단지가 들어섰다. 근처에 분당 서울대병원이 있지요. 시장으로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노력한 행위가 이렇게 범죄로 취급받아야 할 일인가.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라는 발언도 유죄로 선고했는데 당시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 주재 회의와 안전행정부의 이행실적 점검 등을 통해 직무유기로 문책하겠다는 방침을 하달하는 등 성남시에 대한 압박 정황이 있었던 사실을 무시한 판결이다. 더구나 협박이라는 단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인 감정인데 이를 어떻게 허위로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당선자도 아닌 낙선자가 상대방 비방도 아니고 자신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설령 일부 거짓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범죄란 말인가. 100쪽이 훨씬 넘는 판결문은 너무나 깨알 같은 사실과 법리를 파고들고 있어서 끝까지 읽어내기가 어려울 정도다. 사소한 말실수를 법정에 세운 특집 기소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온 나라가 홍역을 치르고 있는 현대판 예속 논쟁이다. 이런 논쟁이 대체 나라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이제 이재명 대표는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게 된다. 한 사람에게 이렇게 가혹한 사법 공격이 가해진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것이다. 이 중에 하나만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와도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못한다. 이재명 죽이기가 아니면 대체 뭐란 말인가? 선출되지 않은 사법 엘리트들의 국민 선택권 탈취 시도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번 재판이 우리에게 남긴 역사적인 질문들이다. 네, 정말 단 한 글자도 버릴 게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 선출되지 않은 사법 엘리트들의 국민 선택권 탈취 시도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 부분에 밑줄을 긋습니다. 이건 제가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다음 날 선거법에서 당선 무효형, 선거비 보전 반환 이걸 지워버리자라고 이야기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예, 시험 보아서 얻은 권력이, 그러니까 뭐 판검사를 얘기합니다. 시험 보아서 얻은 권력이 민주공화국의 주인인 국민이 투표로 뽑은 선출 권력을 언제든지 목을 날릴 수 있다는 것. 이건 아주 시급하게 뿌리부터 갈아엎어야 할 헌법 부정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우리는 언제까지 방치할 계획입니까? 물론 때가 안 좋긴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 사건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성찰할 상황입니다. 저쪽이 우리는 그런 당선 무효형 걸릴 일이 없으니 야 너희 걱정이나 해. 이거 왜 없애니? 이 좋은 걸. 이렇게 나올까요? 국민의힘 말입니다. 올 1월 2일에 칼로 테러를 당해서 죽을 뻔했던 이재명 대표. 이제는 사법살인 테러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보면서 김대중의 길과 많이 닮았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사형 선고까지 이겨내고 마침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다라는 문자를 이재명 대표에게 보낸 적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이 많이 다를 수 있죠. 이재명 대표는 얼마 전에 알릴레오에 나가서 과거엔 군복에 손을 든 게 총 그리고 대검인 군사 독재였다면 지금은 양복의 영장으로 바뀐 검찰 독재다. 과거에는 총과 대검으로 상대방을 위협했다면 이제는 구속영장으로 이제 위협한다는 것이죠. 집요하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한 인격체를 파괴해가면 자기 욕망을 채워나가면 권력을 유지하는 그 본질이 군사 독재와 똑같다. 어쩌면 지금이 더 어렵다. 그때는 불법 부당함이 외부로 드러났다. 그러나 지금은 합법으로 가장한다. 그렇습니다. 지금 총칼을 들기엔 세상이 너무 변했지요. 그러나 악은 진화합니다. 합법의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양복 입고 향수 뿌린 엘리트 살인마들이 종이로 살해하는 세상입니다. DJ가 가던 길과 다른 길일 수가 없습니다. 뉴스 텐션을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16년간 망명 감옥 연금 생활을 했어요. 또 현해탄에서 빠져 죽이려고 했고 동경 호텔에서는 토막내서 살인시키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더욱이 전두환, 노태우 이 군부들은 사형 선고까지 했어요. 예. 그렇지만은 김대중은 투쟁했고 우리 국민들은 함께 싸워줬고 결국 투표를 해줘서 대통령이 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지만은 결국 대법원에서 살아서 대통령이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재명은 민주당 대표고 대통령 유력한 후보가 극복해야 되는 과정 아니냐. 탁월한 시대진단과 감동적 정치연설로 71년에 47살의 나이로 신민당 대통령 후보가 된다. 여러분, 이번에 정권교체를 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박정희 씨의 영구집권의 총동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경제 논리로 무장한 개발 독재 세력에 맞선 대가는 혹독했다. 정적을 제거하려는 박정희 정권은 백주 대낮에도 살해 시도를 감행했다. 반대 세력을 죽이고라도 집권하겠다는 엄청난 국가폭력이 자행되는 시기였다. 번영과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유신 헌법이 박정 공포됐습니다. 낫고 나려봐. 마모로 다이쇼가 낫고 나려봤어. 안보가 아니야. 73년 8월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 묵었던 김대중이 의문의 납치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오른쪽 발목, 왼쪽 발목에 각기 한 3, 40kg 물체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물에다 던지나 보다 했는데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정권의 부당함을 지적할 수 없는 시대.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도 않았고 괴한들에게 폭력으로 제압을 당하고 마취제를 넣어서 의식을 잃게 만들어가지고 자동차에 강제로 실려서 그래가지고 과격해져서는 안 된다. 과격해지기 직전에 물러나야 한다. 가장 평화적이고 상식적인 운동을 희망했건만 정권의 보복은 가혹했다. 김대중 민중 선동에 의한 국가 변란을 획책하였던 것. 오랜 독재의 그늘에서 벗어난 후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열망들이 봄물처럼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해 봄은 너무 짧았다. 1980년 봄 신군부 사람들은 저를 체포해서 중앙정보부 지하실로 끌고 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한편으로는 저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과 협력하자고 되풀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저도 물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제가 그렇게 사랑하던 우리 젊은이들을 생각할 때 도저히 그들과 협력할 수가 없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다림 끝에 나타난 사람은 DJ였다. 광주만이 아니었다. 경남 제주에서까지 군중이 몰려들었다. 제의 목적지는 바로 망월동. 그곳은 민주주의와 제 목숨을 바꾼 5월 영령과 열사들의 땅이었다. 잘못은 지도층들이 저질러놓고 고통은 죄 없는 국민이 당한 것을 생각할 때 한없는 아픔과 울분을 여러분과 같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2000년 15대 김대중 대통령은 또 하나의 기적을 준비한다. 55년 분단과 적대 여기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사에 새 전기를 열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이른 것 같습니다. 김대중은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민주화를 향한 목숨 건 투쟁.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헌신적인 노력. 평화, 그 한 길을 걸어온 공로가 국제사회에서 높이 평가받은 것이다.